안녕하세요, 현청입니다. 자, 의학이론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 에센셜 1강 듣기 전에 여러분들 제로 다 듣고 오셨죠? 혹시나 제로 안 드신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그 신체 손해사정사 통합 OT를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반드시 일단 듣고 먼저 오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의학이론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드디어 에센셜 2차 에센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학이론, 그리고 재산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순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에센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의학이론에 대한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의학이론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손해사정사로서의 의학이론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의학이론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해 과목에 가깝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이론을 배우는 거지, 의사가 되려고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제로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A가 보험에 가입을 해요. 보험에. 그래서 뭐, 암보험에 가입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가입 신청을 받았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언더라이팅이죠. 언더라이팅. 가입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더라이팅을 하면서 체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암보험이니까 뭐 암에 있어서의 주요 원인이라든가 원인. 그리고 뭐 자주 발생하는 어떤 요인들. 암이 자주 발생하는 요인들. 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아니면 흡연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호발 요인들 아니면 또뭐 주요 요인 뭐 위험 인자들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A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를 해서 가입이 되느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것이 저 언더라이팅입니다. 언더라이팅, 그렇죠? 자, 오케이. 그래서 가입이 됐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다. 보험사고. 자, 암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무엇을 의미해요? 암의 진단을 의미하죠. 암의 진단을 의미합니다. 자, 암 진단이 됐어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A가 이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손해사정입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 손해사정사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뭐겠어요? 보험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사고가 보험사고가 맞아?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지금 뭐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보험사고는 암의 진단입니다. 그쵸? 암 진단이 내려져야 돼요. 근데 이거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보험회사에 A가 나암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 보험금 줘요? 아니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암으로 딱 진단된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의사가 보고 일단 이 환자의 증상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증상 등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검사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 증상들을 보고 증상도 있고 검사 결과도 오케이야. 그러면 진단이 인정이 된 거죠. 오케이. 이 사람은 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단을 했으니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럼 보험 사고가 맞아? 오케이. 보험금 줘야 돼라는 거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보험금 줘야 돼 했으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얼마 줘야 되는데? 얼마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케이. 진단이 내려졌어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를 했어요.
자, 그리고 치료를 하는 중에서 의사가 또 판단을 해서 아, 이분은 앞으로 이런 후유증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예후라 그래요. 경과가 뭐 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치료가 다 끝나더라도 이러한 어떤 장애적인 요소가 신체에 뭐 남아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예후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예후.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 예후에는 뭐 우리 흔히 말 후유증, 후유장애라고 많이 표현해요. 후유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후유증 뭐 이러한 것들이 예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오케이, 치료받으면 치료받은 거 돈 나갈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것도 보험금이야. 보험금 지급 요소죠, 이것도. 예후, 앞으로 내가 예를 들면 치료가 다 끝났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받을 것은 없어요. 근데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장기라든가 신체의 일정 기능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기능을 못 써요. 그러면 그 기능을 못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도 있겠죠. 즉, 이 예후에 대한 것도 금전적으로 산정을 해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예후, 뭐 후유장애. 하나 더 적어볼까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합병증.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합병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병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거 치료받다가 이 병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병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도 예후가 안 좋은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이것도 되는 거죠. 이것도. 자,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 번째 역할은 자 바로 저 언더라이팅. 언더라이팅의 피드백 역할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언더라이팅이 잘 됐는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자, 언더라이팅의 지금 요인들 주요 원인 뭐 호발 요인, 위험 인자 이런 것들이었죠. 위험 인자. 자, 이런 것들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얼마나 잘 체크가 됐느냐. 잘 체크가 됐다면 사실은 걸러졌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잘 안 체크가 안 됐다면 손해 사정하는 과정에서 야, 이 사람은 이런 요인들을 갖고 있었는데 왜 가입을 시켜줘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됐어? 라는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왜? 여기서 저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걸러낸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율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까요, 여러분들? 자, 시험에 나온 유형들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자, 의 구조 기능은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이 병의 의에 대해서 써라. 아니면은 뭐 신체의 일부분의 구조에 대해서 써라. 이런 역할을 해라. 이러한 단순한 어떤 약술들. 그런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것들은 일단 첫 번째 뭘까요? 요거. 35. 뭐예요? 진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단.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을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 나머지 것들도 이 암 진단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진단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 것들 볼까요? 주요 원인, 호발, 위험인자. 체크했었죠? 그 다음 거. 치료, 조치, 예방. 이런 것들. 되시겠죠? 그 다음이 이제 뭐 합병증. 그 다음에 단순하게 물어보는 어떤 의 구조 기능 이런 것들. 이런 위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 비중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무조건 때려 넣어 머릿속에 뭐 의학 이론을 다 때려 넣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넣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제 문제를 가지고. 자, 문제가요. 뭐 예를 들면
추가판 탈출증에 대해 뭐 약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추가판 탈출증이 뭔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관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답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목차가 나와줘야 되고요. 목차.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을 이제 거기다 채워야 되겠죠?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뭐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목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목차를 잡으면 내용은 채워놓을 수 있어요.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근데 목차조차, 목차가 사실은 첫 스타트잖아요. 스타트. 즉, 내가 주관식이라는 것은 아무 백지 위에다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막 생각해내서 끄집어내서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조차 생각이 안 나버리면 내용이고 뭐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보통은 의학이론을 분석해보면 이런 식으로 목차가 형성이 됩니다. 자, 추간판 탈출 중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 첫 번째 뭐? 의의. 추간판 탈출증이 뭔데? 라는 의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 주요 원인들, 호발, 위험인자 다 이러한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 있겠고 너무나도 중요한 3번, 진단. 이 진단은 또 첫 번째는 증상, 두 번째는 검사 방법. 검사 방법, 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 상해를 진단하기 위해서의 검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치료. 치료. 다섯 번째는 치료가 다 끝났을 때 어떤 예후. 이 예후 안에 뭐 후유장애, 합병증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6번에 뭐 실무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목차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여기까지만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것만 필요할 수도 있고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세팅은 이거라는 거죠. 기본 세팅.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학이론을 어렵게 생각하시고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거를 그냥 통으로 외우시려고 해서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냐. 추간판 탈출증, 의의 뭐, 원인 뭐, 진단 뭐 해서 다 이거를 그냥 모든 병명을, 모든 부상을 다 이렇게 그냥 생으로 외우시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외울 게 그냥 제가 거짓말 무한히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해부학이에요. 해부학.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해부학을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의학이론을 강의해 오면서 해부학을 제일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고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자, 왜 그러냐면 해부학이라는 것은 인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공부하면 그것이 왜 그렇게 생겼느냐,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해부학이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척추뼈 있죠? 척추뼈가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뼈가. 그리고 우리 사실은 뼈가 어때요?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척추뼈가 예를 들면 이렇게 다 붙어있어. 그냥 뼈와 뼈체가 붙어있어. 그럼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척추는 어떤 역할을 해요?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뼈와 뼈가 그냥 이렇게 붙어있어. 그럼 충격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는 이렇게 섬유질이 탱탱, 아주 탱탱볼 같은 섬유질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섬유질의 이름이 추간판이에요. 다른 말로는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걸렸다라는 것이 이 추간판이 손상됐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추간판 탈출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추간판 안에 이제 이렇게 물질들이 있어요. 안을 채우고 있는 물질들. 그것을 수액이라고 하는데 수액이라고 하는데 수액 자, 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간판이 찢어지면 이 물질들이 바깥으로 탈출하겠죠. 그쵸? 그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냐 하면 찢어져야 됩니다. 찢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내 차를 꽝 하고 받았습니다. 꽝 박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목이 우두둑 하고 꺾이죠. 갑자기. 이렇게 될 거예요. 내 목이 우두둑하고 갑자기 꺾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추간판의 모양이 이러면서 이 부분에 찝히죠. 한마디로. 급격한 힘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여러분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하면 아, 나 목이 아파, 허리가 아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디스크 걸렸다. 주 추간판 탈출증의 진짜 문제는 우리 등뼈 뒤로 뭐가 흐르고 있냐면요. 자, 우리 머리 위로 뇌가 있죠, 뇌. 뇌에는 우리 몸의 인체에 명령을 내리는 신경들이 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뇌에서 명령을 내린 것들이 신경을 타고 쭉 내려와서 온몸으로 신경이 퍼져 있어요. 그 신경의 고속도로가 척추 뒤에 붙어서 척수라고 합니다. 즉 수많은 뇌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이 척수를 타고 등뼈를 타고 내려와서 뭐 몸으로 가고 팔로 가고 허리로 가고 다리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메인 통로입니다. 메인 통로.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간판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어떤다? 수액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탈출을 해요. 어떤 모양새예요? 척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척수에 뭐가 흐르는데? 신경이 흐르거든요? 근데 신경을 압박해. 신경을 눌러버려. 그럼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목에서는요. 여러분들 목에서는 신경이 팔로 뻗어나갑니다. 목에서 팔로 뻗어나가요. 근데 목 디스크가 걸렸다. 목의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추라고 해볼까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목에 신경이 압박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목에서는 팔로 신경이 뻗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 디스크가 걸리면 목이 아픈 게 아니라 팔이 저리고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팔에 신경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되실까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해부학을 공부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알면 이거 대답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인은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죠? 추간판이 탈출해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거예요. 척수를 압박하는 겁니다. 원인은 뭐예요? 급격한 굴곡력. 굴곡 꺾이는 거거든요. 급격한 굴곡력. 아니면 또 하나 너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요. 우리 사고가 안 나도 디스크 터진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기 섬유질이 탄탄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쭉 늘어집니다. 쭉 이렇게 압력을 받으니까 쭉 이렇게 퍼져요. 그럼 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신경을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자세가 워낙 불균형해요. 이게 척추가 어그러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추간판이 터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요인들 있어요. 그럼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 요인 적어주면 되고 자 진단 증상과 검사가 있습니다.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해당 부분의 신경 이상 증상 감각이 이상하다 아니면 운동이 잘 안 된다 이러한 신경 이상이 있고 검사는 뭐 해보면 될까요? 신경근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신경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수치로. 그러한 검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료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있죠? 이거 압박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제거시켜주면 됩니다. 제거.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니까 추간판 튀어나온 부분, 추간판에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한다. 뭐 수액 탈출증이니까 수액을 제거한다. 이런 표현도 되는데요. 되는데 이것을 이게 포인트죠. 이것만 제거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첫 번째 자연스럽게 그냥 놔둬.
그러면 자기가 다른 조직이 흡수되면서 없어질 거야. 즉 보존하는 방법, 보존적인 치료 방법. 그러면서 여기가 터졌으니까 이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약물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없애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직접 시술로 들어가서 그냥 이거 제거술,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합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의학 용어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해부학을 배워놓으면 이 해부학 용어의 결합입니다. 그냥 고유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추간판 제거술, 뭐 제거술, 아니면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녹여버려, 용해라고 하죠. 추간판 용해술,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후, 자, 이 예후가 중요한데 예후가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신경 이상 후유증이 남는 거라니까요. 신경 이상이. 그래서 이 계속 손발이 저려요. 손발이 저리고 뭐 심하면 하지 마비, 대소변 장애 이런 것도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들 사실 신체 손해 사정사 하시면 사실은 제일 많이 만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데 사고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이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세예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사정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터진 게 사고만의 이유는 아닐 거야. 너무 노화가 돼서 쉽게 터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이 자리가 미리 터진 걸 수도 있어. 그걸 우리는 인체 안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이미 갖고 있는 증상, 이미 갖고 있는 어떤 병의 상태를 기왕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왕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고로 인한 부분을 사고 기여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이 보험금이 보험 상품 보험 이름이 상해보험이에요. 상해보험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제로에서 배웠죠?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있다. 근데 상해보험은 다쳤을 때 질병이 아니에요.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사고를 당해야 보험금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셨을 때 이분이 여기가 디스크가 터져서 왔습니다. 근데 60세예요. 60세. 그리고 MRI나 여기 사진 촬영 검사 등을 해보니까 이 색깔이 아주 그 뭐라고 신선한 조직의 색깔이 아니라 이미 노화가 많이 됐어.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미 터져서 수액이 다 말라 있어. 뭐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되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60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고 기여율을 만약에 100%라고 잡으면 상해보험금이 100이면 100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금이 100이 설정, 상해보험금을 추간판 탈출증에 걸리면 100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고 기여율, 이 증상은 100% 사고로 인한 거야 라고 사고 기여율을 100% 한다면 보험금 100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 이분은 나이도 많고 저러한 증상들이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나타나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사실 이것도 많이 주는 건데 이 나이 때면 이미 가지고 계셨던 증상이 50% 될 것 같아. 그리고 사고 기여율 50% 될 것 같아. 따라서 나는 사고 기여율 상해보험이니까 곱하기 50%에서 50만 줄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몸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어떻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도 이 디스크 터지잖아요. 공부하다가 워낙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문제가 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배우는 게 해부학이에요. 이거를 배우는 게.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해부학을 여러분들 마스터하시면 그냥 사실은 상해의학 부분은 특히는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추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 요추도 있을 거고, 이것 말고도 인체 부위가 막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을 일일이 정해서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아니죠. 일단 해부학 하나를 세팅을 딱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사실 어떤 부상이 오더라도 머릿속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쳐서 거기에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신경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야라고 그냥 싹 떠오릅니다. 그 과정이다. 그거를 할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것이 해부학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 요거. 목차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를 잡아내면 어떻게든 여기 그 다음 키워드가 생각이 나죠. 키워드들이. 예를 들면 뭐 증상에는 신경 이상이라고 할게요. 키워드가. 신경 이상이다.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써라라고 했을 때는 주관식 채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장을 소설가처럼 수려하게 잘 쓴다고 해서 점수가 나가는 게 아니죠. 원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하면 신경 이상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점수를. 다른 단어를 한 장, 두 장 써봤자 점수 안 줘요. 신경 이상 한 글, 한 단어만 들어있으면 점수 줍니다. 이해되시겠죠? 즉, 목차를 이렇게 내가 뽑아낼 수 있으면 키워드가 뒤따라서 당연히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점수 받는 거예요. 그렇게. 문장을 막 길게 쓰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점수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 세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 공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이 세팅이 곧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이자 강의입니다. 특히나 교재 부분을 보시면 제가 특히 이 신체 손사 교재는요. 실제로 제가 합격했을 때에 제가 작성했던 파이널 시험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업그레이드가 되어 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었냐면, 시중에 있는 각 과목별로 시중에 있는 책들을 세 권씩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권화 시키는 하나로 모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고 심플하게 해서 답안화를,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을 답안화로 제가 다 만들어 놔서 이걸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그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오고 하고 있는 것이 교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강의도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해부학 하면서는 이해 위주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이해 위주. 암기가 많아서 암기 과목이 여러분들 결코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라는 것은 물론 이거는 저만의 정의일 수도 있겠습니다. 암기 과목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암기한 그대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암기한 형태 그대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을 암기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니고 암기한 것을 문제 형태에 따라 내가 쫙 줄였다 늘렸다 뽑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이해 과목에 가깝습니다. 이해 과목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학으로는요, 이해 과목으로 접근을 하면 반 이상이 아니면 70% 이상이 저는 해결한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의학이론이 우리 에센셜 2차의 시작이니까 제가 이 전반적인 2차 커리큘럼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업로드 스케줄이 이렇게 된다라고 제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이제 변경된 부분이 이 부분. 약간 한 2주 정도? 약간. OT에서 말씀드린 거, OT 보신 분들은 약간 여기가 이렇게 왔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살짝 바뀌었고요. 이것은 이제 지켜지는 겁니다. 지켜질 거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 2차 얘기를 할 건데 자, 2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우리 2차 과목들은 의학이론, 그쵸? 그 다음에 재산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이렇게
있죠? 그래서 1과목, 2과목 순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순서는 다른데 저는 세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순서는. 왜냐하면 신체 손자니까 당연히 신체적인 부분을 먼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나왔을 때 여기 내용들이 어디가 다쳤을 때 보험금이 얼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물어보는데 당연히 의학이론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재산보험이 그 신체를 가지고 논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산보험 이어서 갈 거고요. 할 거고 암기량도 이쪽이 많고 하기 때문에 초반부에 이런 거 둬서 이런 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초반부에 이거 딱 정리를 해놓으면, 정리를 딱 해놓으면, 이제 시험 기간이 지날수록 이거는요, 복습만 하면 돼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그냥 계속 회독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잘 되도록 제가 강의 세팅을 해놨다. 그건 이제 OT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가고 책임보험, 특히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시고 이해가 수반이 되고 문제도 응용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후반부에 둬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2차 과목에 대해서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 그 감각을 살려서 쭉 딥하게 심도 있게 시험 끝까지 가져가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하실 수 있어요. 이 둘은 암기 비중이 결국에는 높아서 그 이유들은 각 과목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한 번 정리만 딱 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약간 이거 두 개. 특히나 이거는 난이도, 응용을 많이 하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통찰력 있게 감각을 깊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 감각이 떨어지는 순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암기하는 단순, 그러니까 심플한 문제들은 잠깐 놨다가 시험 직전에 봐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한번 놓으면 다시 내가 머릿속에 장착을 시키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을 맨 뒤에 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책임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로에서도 배웠듯이 책임보험의 종류가 엄청 많죠. 화재보험, 해상보험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책임보험 과목에서는 이걸 물어본다라는 얘기고요. 자동차 보험 과목 하면 이거를 하나 빼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 난이도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게 어렵죠. 책임보험은 이거 전체를 시험 범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딥하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한계 이상 다 다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요거 하나에서 이거를 이렇게 문제를 늘려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책임 보험을 우리가 마스터를 해 놓으면 자동차 보험에 어느 정도가 다 와닿습니다. 기본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동차 보험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한 거다. 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과목의 성격을 좀 나눠 보자면 이렇게 나눠 질 겁니다.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보험 과목이고 이것은 보험 과목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에센셜, 드릴, 파이널 이것도 이제 보험 과목, 에센셜, 드릴, 파이널 성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자 여기 먼저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기초적인 거 할 거예요. 당연히 에센셜이니까 기초적인 거 하고 우리 결국에는 이러한 보험 과목들은 기본이 뭐다? 약관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약관을 머릿속에 넣어 드릴 거예요. 약관. 자, 그리고 드릴로 가면 심화. 심화할 거고 중요한 이제 사례나 계산. 즉 여기서는 말 그대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자, 그리고 파이널은 우리 뭐 한다? 모의고사. 할 거고 최종 마무리 할 겁니다. 마무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나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의학 이론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보세요. 의학 이론은 결국에는 이렇게 사례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써야 되고 결국에 키워드만 딱딱 쓰면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사례 계산 같은 것들을 굳이 훈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질병 하나 더 외우는 게 낫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의학이론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에센셜에서는 우리 아까 말한 해부학 할 거고 의학이론 파트를 둘로 나누면 상해와 질병으로 나눠요. 근데 거의 상해가 8:2입니다. 심하면 9:1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가 훨씬 중요합니다. 상해가. 그래서 상해의 기초 해서 에센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드릴 가면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서 문제풀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한다는 거는 에센셜의 한 내용을 제가 그냥 문제로 만들어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똑같이.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갖고 와서 문제로 하는 것이 훈련이 의미가 있어요. 저랑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강의를 보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와서 이거 배운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그냥 문제화만 시켜서 그대로 이렇게 쓴다. 어차피 키워드 쓰면 답은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럴 가치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새로운 내용을 더해주는 게 낫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상해의 심화적인 내용들까지 다 다룰 거고요. 그리고 질병. 그래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파이널은 똑같이 갈 거고. 되시겠죠? 그래서 에센셜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